한국은행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7살에 최연소 대표로 임명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엔 사모아섬, 그리고 이제 태즈메니아섬 관광청을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모리셔스, 타이티, 뉴칼레도니아 이런 남태평양 관광 기구 일을도 같이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섬이 17,500개나 있습니다. 거의 18,000개 가까운 섬들이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고 이렇게 정말 큰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관광청 일을 하면서 다가왔던 그런 네트워크나 스킬들을 최대한 발휘해 보려고 좀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막 기쁘고 막 진짜 임명된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축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여기 열심히 더 알릴까 일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잠을 거의 다못 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재미있는 나라를 홍보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하시면 발리 생각 가장 많이 하실 테고요. 사실 그 다음에는 잘 생각나는 게 없으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인도네시아를 공부하고 경험한 바로는 너무너무 재밌는 곳이 많은 곳이에요. 정말 원더풀 인도네시아만큼 그런 새롭고 재밌는 것들을 집어내서 정말 구체화시켜서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키워드를 잡아서 홍보를 정말 차근차근 해나갈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텐뉴 발리라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발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발리만큼 정말 유명해지고 정말 포텐셜이 있는 10가지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알리고 또 상품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5개 지역이 저희가 메인으로 이제 지금 올해부터 홍보를 할 생각인데요. 자카르타, 수도인 자카르타랑 그 옆에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족 자카르타, 그리고 발리, 물론 아시겠고 롬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영석 PD가 이제 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시작한 곳이고요. 또한 가지 섬은 마나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섬 이제 전에 5가지 먼저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점점 텐뉴 발리 정책으로 10가지 지역을 서서히 알리는 게 올해와 내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 다리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정말 가능성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글쎄 잘 모르는 나라로 그냥 내버려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자.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떠보자. 새로운 이 정말 눈으로 보자는 차원에서 Eyes Wide Open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정책으로 저희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만 사업이나 진짜 특히 요즘 IT, 모바일이나 IT 쪽이 굉장히 많이 사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신규 마켓으로 보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사실 곤란을 겪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한류가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태진아 씨 아들인 이루, 그 가수 이루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정말 가수 1위로 뽑힐 정도로 한국 노래, 그리고 한국 배우들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수 팀도 TV 드라마에 출연했었고요. 저희가 최근 가수 비와 김태희 씨가 발리로 허니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비의 어찌 내한 공연, 그리고 팬 사인회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류에 어찌 보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한류의 새로운 시장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치상으로도 동남아시아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리라 롬봉 이 지역을 한류의 새로운 메카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계속 이제 케이팝 이제 공연들, 한국 드라마들 이런 것도 유치를 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인바운드 여행도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그 최현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행은 행복의 종합선물 세트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뭐랄까 활동들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걷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실 이제 다 갇혀 있는 게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 있다거나 생애 전환기를 맞는다거나 뭐랄까 쉬고 싶다거나 이럴 때 여행을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섬은 뭐 힌두교 섬, 어떤 섬은 기독교 섬, 이슬람 섬,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일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섬,
그리고 환경을 찾아서 정말 뷔페처럼 골라 먹을 수 있는 섬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인도네시아를 가보셔도 또 가고 또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다양성 때문에 어떤 고민이든 사실 이제 가지고 가셔서 쉬고 풀고 오시는 그런 정말 장으로서 인도네시아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